자, 언니들 입장해 주세요. 반포드레스 오늘도 예쁜 옷 입고, 우리는 반포드레스 입는다고 하는데 문화를 즐긴다. 오늘 그 문화 반포맘이 책임지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함께해요. 들어와 주세요. 자, 우리 로렌 매니저님, 우리 별 매니저. 자, 자, 다 같이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너무 좋네. 이제 우리가 구정됐잖아요. 구정되면 뭐야? 이제 시댁도 가고, 또 이제 며느리가 올 때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럼 며느리가 왔을 때 예쁘게 입고, 또 친정에 가는 언니도 있지만 또 딸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코디 예쁘게 입는, 집에서도 예쁘게 입고 티슈처럼 꺼내 입는 반포드레스 티편이에요. 제가 오늘 입은 거는 어제 우리 매니저님이랑 사진 찍으면서 이거 예쁘다, 이거는 반포드레스가 가장 예뻐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루이비통처럼 생겼는데 몇 개 깎고 뭐 이건 뭐 저작권 뭐 아니죠? 이런 국민 마크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국민 마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시스루로 엄마들 입기 딱 좋고요. 77 사이즈 언니들한테 좋아요. 근데 얼굴도 화사하고 여기다가는 자켓 같은 거 입어도 예쁘고요.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 우리 옛날에 좀 앤티크한 그런 패션 있죠? 복고 패션? 올드머니 룩이라고도 할 수 있나? 그죠? 그런 느낌인데 여기다가 정장, 자켓, 밍크 뭐 아무거나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쫄티의 일종인 것 같아요. 제가 올라올게요. 저 먼저. 그리고 저는 목걸이를 좀 블링블링하게 오늘 했어요. 신상인데 이런 데 하나 딱 하고 딸이 오면 아유 우리 딸 왔어. 그럼 엄마 웬일이야, 집에서 이렇게 예뻐? 엄마 요즘 반포드레스잖아. 나 반포드레스야. 반포드레스는 요 정도의 화려함. 청바지 사지 말라 했는데 왜 이렇게 사셨어? 근데 저는 입어요. 항상 입고 다니는. 요즘 뭐 체외 바지, 통바지에 멋스럽고 색깔도 예쁘고 습한 게 하나 없지만 멋부리는 데는 딱. 그 멋부리는 언니들, 구두 신는 언니들, 키 큰 언니들 요거 입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짠,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저는 이거 넣었어요. 얇기도요, 시원한 그 얇음. 그치만 따뜻한. 그 다음에 요런 꽃이라든지 요런 패턴, 시스루 요런 게 참 고와요. 곱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자켓을 입었을 때도 내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나를 좀 받쳐주는. 자, 우리 로렌님 오늘 선택한 옷 한번 볼까요? 자, 설명 한번 해볼까요? 로렌님이 입은 것도 제가 한가지예요. 요거 옛날에 우리 그 시리즈가 있어요. 부인에게 반짝이 있었던 게 있어요. 많이 나갔던 옷이에요, 판매가. 그 옷인데, 그 집에서 나온 옆에 이렇게 똑같이 뭐 쿠치넬리처럼 이렇게 뭔가 체인이 박힌 것 같이 반짝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드롭형에 어깨가 이렇게 망토같이 덮어진 느낌. 이런 거 싫어하시는 언니들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 팔이 굵거나 어깨가 좀 있을 때 이걸 많이 선택해요. 입은 느낌 어때요? 이게 그 두께감이 아주 적당하게 얇고 적당하게 두툼해요. 그래서 이너로 입기에도 아주 좋고. 그리고 부드러워요. 예뻐요. 네, 그리고 요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치, 아까 요거 이쁘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아, 신발도 예뻐. 신발이 너무 편해요. 편하죠? 너무 편해요. 요거 사이트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아니 잘 들었어요. 하나 둘 셋, 아주 잘 돌았어요. 네. 네, 얘는 하이퀄리티 편에 반송했던 건데 저희 자사몰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보기에는 좀 얇을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도톰하고 껄끄러움은 전혀 없습니다. 컬러는 지금 제가 입은 거랑 두 컬러 있습니다. 얘는 약간 베이지 톤이죠? 입고 일하기 딱 좋은 그런 컨셉에. 접붙일 때 추우면? 그럼 입어도 되고. 근데 핸드메이드 코트 안에 입어도 돼요. 네. 패딩인데 엄마 패딩. 근데 얘는 호주머니 좀 껄끄러운 거. 그치. 요거를 네. 설명해드려요.
근데 뭐 검정에 이게 요 린넨 소재더라고요. 요거를 이유가 있나 봐. 이유를 모르겠어. 하지만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요 린넨 소재에 손을 넣었을 때 까슬까슬한 걸 빼면 디자인적으로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솜에 넣었을 때 손등이 좀 껄끄러움이 느껴지시긴 하실 거예요. 이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 며느리, 딸 세 명 앉아가지고 이걸 입고 부침개를 굽는 거 하나씩. 어머니, 제가 요번에 추석 때 추워가 등 추워서 제가 부침개 구울 때 특단의 조치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며느리 왔어? 부침개 구울 때 이 정도는 입어줘야 돼. 어때? 아, 완전 세련됐죠. 며느리 산적 준비했어? 어머니, 저 구워야 되나요? 아니, 며느리가 당연히 전혀 붙여야죠. 아닌가요? 아, 저 일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유, 저 일하잖아요. 상황극 끝. 저 일하잖아요. 자, 요건데 저도 이제 입었어요. 이렇게 입으면 이런 거는 전 붙일 때도 입는다곤 하지만 자켓 같은 거 있죠. 그 핸드메이드 추운 거 좀 얇은 거 입을 때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패딩 같은 거 좀 얇다. 이 경량 패딩 안에도 입으셔도 되고 뭐 밍크 안에 입어도 되고 요거는 나름 좀 편안하면서도 이런데 소매가 이렇게 돼서 활동하기가 좋아요. 들뚱뚱해 맞아요. 보이고. 매니저님 예쁘다. 프리 사이즈. 예뻐. 네, 예뻐요. 사장님 예쁘세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솜 들어가는 게 제 스타일은 아니야. 까슬거리고 뭔가가 여기는 가격이 아닌가. 패딩이 패딩으로 돼 있는데 여기 왜 린넨으로 썼지? 이것만 빼면 참 좋아요. 저희 되게 적나라한 이거 받았는데 어머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공지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린넨 소재. 왜 그랬을까? 가격이 103,500원이네요. 그러면 근데 이유가 있는 이거 무슨 브랜드를 카피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쓰진 않을 거야. 이게 어딘가가 이렇게 썼나 봐. 아유 세상에. 이렇게 얘를 옆으로 가는 애인가 봐. 포인트로 이거 이제 옛날에 브랜드인 것 같아. 근데 포인트로 이렇게 목걸이를 했을 때 목에 여리여리하게 잘 보이는 목선이 예뻐 보이는 그런 라인을 잘 찾은 거야. 네. 이쁘네요 얘. 예뻐. 그지? 고급스러워요. 오늘 이게 어제 편인데 오늘 이거 가격이 이게 저렴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쇼핑몰에서 판매를 해요. 네. 하이 퀄리티인데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또 반품이 돼요. 그게 포인트. 반품되는 게 포인트. 이렇게 입어보면은 따뜻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단추 딱 잠궈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따뜻하니까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핀칭 꽂아서 스카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여기다 뭐 얹은 것처럼 가방 맨 것 같아.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안쪽에 핸드메이드의 그 얇음 얘가 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가디건인데 지금 요즘 시즌에 가장 많이 입는 게 가디건이거든요. 실내에 있을 때. 근데 가디건이 조금 값어치가 있어 보이길래 내가 이거 얼마야 돼? 이게 그러니까 캐시 100이네요 사장님. 양모 네. 사냥 뭐 이런 건가 보다. 256,000원 비싸 보여. 네. 근데 아까 내가 패딩은 내가 10만 원 주고 저거 살까 하는데 이런 거는 20만 원 주고 하이 퀄리티 편에 무슨 브랜드에 나오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 입고 치마 있죠. 원피스 같은 거 코디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입은 데다가 이렇게 툭 걸쳐도 돼요. 이것만 입어볼게요. 입어보고 빨리빨리 설명해드릴게요. 오래 살아야지. 갑자기 엄마를 보니까 슬퍼. 깻잎도 오래 사실 거예요. 좋은 거니까. 요즘 달인 생활의 달인 깻잎 덕에 살거든요. 맛있어.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툭 걸쳤어요. 이렇게도 입겠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입고 코트 같은 거 입어도 되고 뭐 일할 때는 이거 되게 예쁘네요. 이거 따뜻하네. 따뜻했어요. 따뜻하고요. 이렇게. 제가 촉감이라는 게 있죠. 눈의 촉감, 손의 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눈의 촉감은 구름 손 같은 게 여기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막 따뜻한 그 느낌이 예쁘다. 눈으로도 따뜻함이 느껴지고 손의 촉감은요 부드럽고 그러니까 내가 벌써 만질 때 이게 뭐지? 이거 한 5만 원인 거 땡 잡은 거 아니야? 왜냐면 이런 게 한 5-6만 원 하겠지? 하고 잡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가격 얼마야? 그랬더니 어제 이거 되게 비싸다. 캐시 100이라. 비싸 보였어요. 저 이번 샀을 때. 요게 좀 단가는 있는데 가디건을 입으셔야 되는 언니들 계시잖아요. 뭐 사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 의사 선생님 교수님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따뜻하게 오랫동안 소장할 수 있는 옷 가디건 하나면 매년 입을 수 있어. 얘는 10년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참 화려하죠? 스판클이 큰 스판클이 이렇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피스 같은 데 있죠. 봄 원피스 이제 시즌이 됐잖아요. 그럼 이런 원피스 제가 조금 이따 입어볼 텐데 이런 원피스 입고 여기 위에다 입으셔도 되는 거예요. 봄 원피스를 사가지고 겨울에 입던 니트를 그 위에다 입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너무 이 색깔이 이 오팔의 그 색깔 있죠. 스판글 자체가 오팔의 단면 같은 색깔이 여기 앞면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화장하지 않아서 밑에서 얘네들이 반짝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벌써 나를 보지 않고 얘를 봐요. 야, 너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예쁘다. 그런 옷이 원단도 당연히 오늘의 편이라도 하더라도 니트의 그 소재라든지 원단은 뭐 아크릴이 들어가고 울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에 의해서 니트를 많이 사봤잖아요. 보면 좋은 니트다, 싸구려 니트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얘는 좋은 니트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얘가 그래요. 맞아요. 그건 것 같아. 근데 어쩜 색감을 이렇게 세련되게 청바지랑 입었을 때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그죠? 얘는 제 생각에 집에 이런 가방이 하나 계셔. 그러면 얘 입으면 얘까지 진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원단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캐주얼 맨투맨 티 같은 느낌?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데 고급스러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색깔도 참 반포드레스가 좋아하는 색깔 다 모아놨어요. 트위드 자켓인데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가디건처럼 그 다음에 내가 끼지 않고 원피스를 입던 남방을 입던 아니면 하나만 입어도 뭔가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는 트위드 자켓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봄 원피스 위에 살짝 얹으면요 그래도 내가 격식 있는 자리를 갑자기 가도 뭔가가 그 격식에 맞게 코디가 딱 돼요. 옷 자체가 이런 큐빅 큐빅 단추도 그렇고요 이런 뭐라 그러지 이런 뭐 이렇게 빈티지하게 트위드 자켓을 표현은 했지만 이런 거 딱 잘못하면 없어 보이거든요. 얘는 나름 여러 번 신중하게 이 옷을 풀어서 매우 잘 처리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당연히 수판이라든지 원단이라든지 여기는 아크릴이 들어갔네. 하지만 아크릴이 들어갔다 해서 저렴한 게 아니라 아크릴의 그 텐션감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좀 편안해 보이는 그런 니트 트위드 가디건. 여기도 보면 트위드 자켓인데 니트로 짜임새가 도톰하니 요런 걸 보면은 제가 뭘 느끼냐면 지난번에 중국산이네라고 얘기했잖아요. 중국산을 그 표현이 우리 옛날로 생각하면 좀 이렇게 낮춰서 부르잖아요. 이런 직조 기술을 보면요 낮춰서 부를 수가 없어요. 샤넬의 트위드 자켓 만들 때 중국의 그 직조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이거를 다 직접 개발을 하는 거지 보통 그 샤넬 트위드 자켓도 보면은 물론 그 생산을 다 유럽에서 하겠죠. 근데 그 직조의 기술들을 보면 중국의 원단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왜냐면 제 친구가 샤넬 옷을 샀는데 맞아요. 근데 샤넬 옷이 좋아요. 근데 이런 직조 기술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기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니트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짜임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해요. 이것도 지금 무게감 있게 잘 짜줬거든요. 색깔도 글리터사도 다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저처럼 정장 청바지에 입어도 되고 정장 슬랙스랑 입어도 예쁘고 이게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겠다. 그렇죠. 지금 정장 슬랙스랑 입고 입어도 괜찮네. 사이즈는 우리 로레님 66 입으시거든요. 아주 넉넉해. 예, 77도 좀 텐션감 있지만 예쁘게 입을 것 같아요. 77도 예뻐요.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장 슬랙스랑 코디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로레님이 66 사이즈거든요. 요렇게 입어요. 키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몸무게는 안 물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바퀴 뺑 돌아주세요. 예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쁩니다. 이게 샤넬의 그 느낌을 그대로 잘 땄네. 이거 샤넬은 아닌데 잘 땄네. 그럼 우리 로레님이 지금 뭐라면 색깔이 참 곱다고. 로레님의 옷사랑은요 우리 매니저님들이 되려 그러면 옷에 아주 편집증이 있어야 돼. 옷을 너무 좋아해요.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입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게 있어요. 이 옷이 제가 이제 청바지에다 이렇게 입었어. 그냥 대충 아무거나 입었는데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열고 입어도 옷 자체가
세상에 요렇게 딱 떨어지고 이런 게 이 얼마라고 이게? 10만 원? 빨리 불러. 10만 3,500원. 그러면 할인 해서죠? 네, 네. 10% 해서 10만 3,500원입니다. 요렇게 돼 있고 저처럼 지금 요런 차림에 그냥 꽃무늬 티, 그다음에 이런 가디건. 그다음에 목걸이 화려하게. 벨트 좀 포인트 주고. 중년의 멋은 나를 알리는 건데 내가 남의 눈치 보는 것보다 내 만족의 옷을 좀 입으셔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화려하게 입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저도 요거는 원피스 있죠. 이런 원피스에 코디해도요. 멋스럽고 좀 고급스럽고 좀 젊어 보이기도 하고 여성스러운 라인의 가디건. 코듀로이인데 남방이에요. 근데 뭔가가 따뜻하게 안쪽에 퀼 솜이 좀 한 0.5온수 정도 있는 듯한, 왜냐면 매끌매끌하거든요. 패딩이 되어 있는 거, 누비누인데 이걸 어떻게 코디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요런 거는요, 보통 언니들 그 조끼로 된 패딩, 숏 패딩 있죠. 요런 코듀로이 바지에, 그 다음에 코듀로이 남방이에요. 남방인데 이게 좀 아우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막 얇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코디를 할까? 이거는 핸드메이드 들어가긴 하지만 예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유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참 이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 이 옷이 이런 느낌이구나. 참 멋스럽고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멋스럽게. 그런데다가 이런 패딩을 이렇게 입었더니 아주 멋쟁인 거야. 그래서 블랙이랑 두 가지인데 이 브라운이 참 이쁘게 나왔어. 그치? 컬러가. 그러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코딩을 하는 건가 봐. 그럼 내가 집에 있는 요런 패딩이 있어. 그러면 이런 걸 하나 사면 이게 아우터예요. 아우터를 보통 레이어드를 잘하면 멋쟁이가 되잖아요. 옷이 하나로 딱 입으면 멋있는데 겹겹이 입으면 은근 멋있거든요. 그럼 요런 스타일인 거야. 까만색에 폴라티에 이런 코듀로이 남방을 입고, 남방 겸 아우터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패딩을 하나 입으세요. 요렇게 입고. 근데 청바지랑 입어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죠? 그럼 내가 이런 거를 드라마틱하게, 그런 드라마틱이 뭐냐면 쫙 이렇게 길거리 갔을 때 뭔가 나를 봤으면 할 때는 이런 팬츠를 색깔 좀 맞춰서 이렇게 입으시면요, 제가 원하는 그 눈에 띄는 그 패션이 돼요. 그리고 따뜻하기도 하고. 이게 은근히 멋스러워요. 따숩다는 거는 기본이지. 코듀로이가 이 안쪽에 솜도 있고 다 돼 있으니까. 패딩으로 조끼를 샀어. 코디를 못하겠어. 쫄티 입으니까 너무 추워. 할 땐 요런 거 하세요. 참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거 사진 찍으면서 알았습니다.